정부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의혹을 지금 자꾸 뭉개고 있잖아요. 네. 네,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의혹 지연 작전, 긴때기 작전, 초점 분산 작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의 성추행과 자살,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 내부의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연작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특히 미래통합당이 좀 제대로 야당다운 야당, 제대로 힘을 가지고 한 방씩 쏘는 야당이 됩니다. 아직 미래통합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좀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라? 필요 없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아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을 아예 사표를 다 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러려는 움직임은 지금 없잖아요. 당 지도부터 제대로 문재인이 이 적폐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럼 적폐는 협조하고 거기에 협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싸워서 끝까지 도려낼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답이 없다고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집회도 일반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소식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게 히틀러인 나치처럼 지금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나왔을 때 기독교가 북한의 기독교를 세고 남아이다 공항은 거기는 기독교가 남한 살때는 종교가 없어졌잖아요. 언론도 없어지고 나도 그 길로 가고 이게 히틀러 기독교다그 위를 거의 기울어가지고 지금 자기들 내부에서 여러가지 자체가 이걸 이해가 없어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바로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야당이 자기들이 피해 당사자가 눈을 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선된 사람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중심도 아니라 자기는 당선된 여기서 처음으로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소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200명보다 100명이 두 배의 기소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의 기소 가치와 그로 인한 반사적인 여기에 취해를 꽉 잡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